외래식물로 인해 우리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요. 이번엔 단풍잎 돼지풀이 비상입니다. 특히 이 단풍잎 돼지풀은 유해성이 있는 데다가 엄청난 생육과 확산 속도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. 유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금강 미호천 수계 하나천, 하천 바닥을 모두 한 종류의 식물이 뒤덮고 있습니다. 단풍잎 돼지풀입니다. 잎이 단풍나무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단풍잎 돼지풀은 꽃가루가 인체에 해로워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식물입니다.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하천으로 내려갔습니다. 이리저리 헤치며 걸어도 무성한 단풍잎 돼지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바닥을 살펴보니 흰털이 붙은 단풍잎 돼지풀 표면이 마치 나무처럼 거칠며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. 단풍잎 돼지풀은 이처럼 사람 키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며 장마철에는 심지어 하루 10cm 이상도 더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제가 알기로 3, 4년 된 것 같아요. 뭐 해가 넘어가니까 금방 번져요. 상류로 올라가며 살펴보니 단풍잎 돼지풀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. 7, 8km가 같은 상황입니다. 단풍잎 돼지풀에 엄청난 기세에 눌려 억새 등 토종식물들도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. 상류의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머지않아 미호천과 금강 본류에서도 단풍잎 돼지풀이 급속히 번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애초기로 바닥까지 바짝 비워내는 수, 그리고 나서 이제 대체작물을 심어줘야죠. 예, 여고를 이길 수 있는 대체작물들, 말하자면 돼지감자라든가. 가시밭과 미국 자리공, 그리고 일반 돼지풀에 이어 엄청난 속도로 우리 자연을 잠식해가고 있는 단풍잎 돼지풀.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외래 식물에 결국 무방비 상태가 된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KBS 뉴스 유용입니다.